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또 양기만해. 양기만 수식물이 많네. 일단 마가 나가서 일단 면포까지 나오죠. 정형포 진으로 이 중앙병 양기만 형태상 항상 상 마가 이 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면포로 와서 이 병을 한번 걸어보는 게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쪽 병을 당겨서 모으면 같은 쪽 찾기를 먼저 열면 됩니다. 포가 차를 걸겠다. 선수가 되니까 포를 넘거나 뭔가 수를 둘때 이쪽 찾기까지 열어볼게요. 양찾기를 열어서 빠르게 공격하겠다. 그런 수고요. 지금 이제 포로차를 걸면 포로 맞기 때문에 그런 수는 안 됩니다. 우차가 빠르게 나가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으로 쓸겠다 이런 건가요? 상패 나가보겠습니다. 합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일단 방비를 하고 올리셨네요. 중앙상까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출.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이 여기 때문에 차를 걸고, 양차 합세 공격 가볼게요. 차내나? 차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하고, 이 상명을 막았으니까, 양차 합세 공격. 기마대 기마대 거기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죠. 요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먹고 들어가면 되겠죠. 대차라면 먹겠다. 그런 의도고, 상이 빠져서 이 파차를 부동으로 만들고, 이 상을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셨고, 이러면 이제 대차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피하면 귀마를 때리거든요. 냅두고, 냅두고, 차내나 먹고, 상이 말을 노리는 수. 그렇죠. 이거는 포가 빠지면서 상으로 차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다시 차가 빠지면서 상을 달라고 하고 상으로 귀마를 노리는. 요런 수가 되겠습니다. 말을 노렸네요. 우리 친구 말을. 아가, 먹어버린다. 포로 말을 취한다. 죽이려니까 좀 아깝네. 말을 그냥 살릴게요. 박아먹기 좀 아깝고, 일단 살려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오셨는데, 포가 차를 먹겠다, 이런 거죠. 일단, 차가 빠져서 이 병을 달라고 하면서, 포로 계속 상 귀마를 노려볼게요. 요렇게 빠져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양반. 아, 찾기를 먼저 확보하셨고. 먹읍시다. 먹지. 지금은 여기도 공짜죠. 먹고. 다 먹읍시다. 오이된 거. 예. 먹고 장군. 궁으로 먹으면은 병을 쓸면서 포 장군에 차를 먹겠다. 귀마 나가면 됩니다. 포가 포로 지켜주고. 장군을 넣기 때문에 궁을 내린다. 궁을 내리면 상으로 살을 치면서 포로 말을 노리나요? 살 올려줄게요. 그냥 사로 받겠습니다. 양서 올려서 방어라 해주고요. 마가 양벽을 때려버릴까요? 그냥 싹 쓸어버려. 귀찮은데. 에라이 먹고 정리하죠 뭐 먹고 합시다 뭐병 먹어버리고 5절로 나중에 박살 내겠다 이거는 뭐죠 차 빠져봅시다 차 열렸으니까 빠져보고 먹지를 마저 포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밀게 때리는 건가 먹고 먹고 포로까지 먹으면서 하나 더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중앙으로 당겨주면 될것 같거든요. 보면 되네. 상이 뭐 빠질 데는 없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지켜봅시다. 상이 나오셨고 차감 요 자리 정도 빠져볼게요. 먹었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요. 단단하게 줍시다. 다시 이제 마가 돌아오면 상으로 치나요? 이렇게 와서 이제 포로 달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가봅시다. 마가 포로 치겠다. 이거 저도 이제 양포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차가 먼저 여기 와가지고 상머리를 좀 눌러놓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비를 하면서 양포 문화를 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술을 둬보겠습니다. 공을 내서 수비를 하죠. 장고를 버리면 뭐 사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살을 지켜주는 자리로 왔고요. 살을 넣고 이제 포를 뒤집고 포가 넘고 뭐 이렇게 수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면 되고. 지금 이게 큰 수가 있나? 넘어가면 또 살을 내리면 되니까. 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먹었으니까 먹고. 먹으면 이제 포로 이게 역을 취한다. 이런 건가요? 먹읍시다. 이렇게 먹죠. 뜨면서 장고 나오니까 좀 술을 잘 봐야 됩니다. 막아주고. 지금은 안 되죠. 먹으면은, 먹으면 되죠. 차가 있거든요. 취하면 그냥 차로 먹으면 됩니다. 이 포도 잘 먹으면 좋겠는데요. 좀 무리수로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차를 그렸기 때문에 빠지죠, 뭐. 3선 정도 빠져줍시다. 수비랍을 하죠, 뭐. 또 여기 와도 되거든요. 포를 잡으러 가는 수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가보고. 딱히 별 수가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 뭐 말을 먼저 한번 쫓아볼게요. 가라. 말을 먼저 한번 쫓아보고. 마가 뭐 살을 치고 이런 수도 좀 있어가지고. 마가 빠지고 나면 차가 빠져서 포달라. 사먹고 죽는다. 그런 건가요? 장군수가 있네. 차가 빠져서 포로 달라고 하면 포가 살을 치고, 공으로 먹으면은 차장이 차가 죽네요. 그죠? 그런 수가 좀 있네. 뭐 공함 틉시다. 공 틀고 퍼 뒤집어서 양포 분할하면서 둘게요. 뭐 급한 게 없습니다. 그죠? 점수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가 뭐 어떻게 하든 도발을 하든 뭘 하더라도 먹으면 되죠.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점수가 많이 오고 있어.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에이 먹어봐. 귀찮다. 마가 뛰어댕기니까 귀찮아져서 그냥 먹었습니다. 포가 차를 걸고 요렇게 모아놓고 잡으러 가버릴게요. 잡아온 보이 되겠다. 갈 데 없죠. 이제 요래 가면 죽습니다. 사먹고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가면 죽었죠. 사먹고 그냥 깨끗하게 되고. 상대는 뭐 상병 차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둘 게 없죠. 가라. 또 한번 쫓아주고. 조를 끝까지 하나 먹겠다. 그런 건가요? 차가 이제 포를 달라고 하면은 포사를 치고 차가 조를 먹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 차를 먼저 걸게요. 차가 여기 올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시고. 마가 이제 또 살을 지켜줄게요. 저 자리로 옵시다. 그냥 이게 마가 요렇게 뭐 빠져도 포가 죽거든요. 얘는 또 여기 왜 왔을까요? 일단 밀어서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 한 번 두 번 뛰면 이 포가 죽죠. 그렇게 잡아도 되고요. 차가 지금 바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살을 지켜주니까 바로 가죠. 그냥 달라고. 먹고 장군 장군 부르더라도 대차가 됩니다. 포가 있어가지고 또 장군 모르겠죠. 대차가 됩니다. 포가 있어서 공을 그냥 내리면 됩니다. 사람 받아주고 이제 마가 빠지고 먹으면 그때 먹을게요. 먹었을 때 그때 먹으면 되죠. 그죠? 이러면은 그냥 뭐 당겨서 피하죠. 그죠? 이 상이 떠가지고 뭐 외통수 그런 거 노리겠다 그런 거죠. 안 먹으면 되지. 이제는 먹으면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되죠. 포를 먼저 넘길게요.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 상의 못되게 하는 거죠. 먹고 차로 지켜주고 공략해주면 스피 끝났네요. 일단 오빠 장군 차 내놔. 공을 내대주고 포를 넘겨서 포로 상대를 버릴게요. 포로 뭐 상대를 버렸나. 마포대하겠습니다. 마 상대하면 되죠. 먹어라. 먹으면 먹고 이길 수가 없죠. 차밖에 없어서 먹으라고 합시다. 먹으라. 먹고 자 그렇습니다. 김하대 김하대군이네요. 자킬 확보해보겠습니다. 같이 확보해보고 많아가서 면포 넣고 정면포 진짜해보죠.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은 구독 눌러서 영상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단계별로 쭉 영상 올려놔가지고 본인 기력에 맞는 영상 보시면은 아마 기력이 올라가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위 병을 그렸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이렇게 지켜주고 요즘에 가장 많이 도는 정면포진이죠. 중앙상까지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의 선택이 되는데 이거는 중포를 하겠다는 건데 빠르게 차가 나가서 공격을 해보는 수를 줘볼게요.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하는 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격적인 수고요. 졸병대 교환 붙이면서 공격하겠다 이 수입니다. 먹으면 차가 먹고 차가 좋은 자리 들어서면서 공략을 해볼게요. 아마 먹을 겁니다. 아 올리실 수도 있죠. 그럼 요 자리 가볼게요.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포가 있으니까. 아 안 올리셨고 먹고 합시다. 마가 취하겠죠. 뇌나 마가 빠질 거고요. 일단 오빠 장군 포가 넘어서 아마 막을 것 같고 병을 쓸어가지고 귀 이상 나가서 공격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변화수도 한번 알아두세요. 먹으면 먹으면 되고 귀 이상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때린다는 거죠. 먹고 갑시다. 여기 맞으면 좀 안 좋거든요. 마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 차가 끼우는 수도 있고 상이 이렇게 뜨면서 포랑 마를 양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면포랑 포가 마를 치는 수랑 양방수죠. 요 수를 먼저 노리겠습니다. 마가 같이 포를 노리더라도 상이 먼저 뜨셨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마 뜨는 수 먹으면 마가 뜨면서 면포를 노린다. 포가 그냥 넘어온다. 먹고 갑시다. 가실까. 마가 뜨겠죠. 포 달라고. 아마도. 네, 로딩님 어서오세요. 포를 죽이겠습니다. 먹으라고 죽이고. 마를 먹었기 때문에 원위치 하도록 할게요. 마가 포를 취하면 포로 먹겠다. 마가 상을 취하면 차가 또 마를 달라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포 먹기도 조금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말을 하나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마포대학에는 그게 포로 이제 양마 교환이 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이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두신다. 이러면 말을 달라고 간다. 말을 달라고 간다. 장군 상이 죽나? 일단 뭐 요렇게 가서 마가 상을 취하게끔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이길 먹진 않을 거고 마가 상을 취하겠죠. 그리고 밀어서 차를 쫓는다. 가라! 쫓아주고 그리고 차가 말을 달라고 한다. 마가 여기 뜬다. 상을 먹는다. 아니면 이제 면주를 잡는다. 면주를 잡는다. 마 달라고 해보죠. 마가 여기 뜨면서 차랑 포 걸 수 있는데 상 먹고 하겠습니다. 포를 먹으면 포로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공을 내려서 이제 수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수비로 한번 하겠습니다. 살을 넣고 수비를 한번 갖추고 이 살을 이렇게 넣고 수비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넣고 차가 마 달라고 하면 마가 앞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진출 뭐 대처하면 되죠.
먹고 합시다. 샤킬 아빠하고 뭐 천국을 하셨네. 일단 뭐 포를 눌러놓고요. 맞으면 마포대가 확보가 되겠네요. 마포대 확보죠. 포가 못 뜨니까 마포대가 확정이 됩니다. 뭐 포를 넘겨가지고 기포를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포는 포장군. 중포를 했지만 크림을 발휘를 모아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장치겠다 이렇게 오면은 장기가 아주 유리할 것 같네요. 졸 달라. 그리고 앞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졸도 하나 또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이 귀탱이 장군 그릇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그지 많이 기울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실만 해도 이기는 그런 대국이 되겠죠. 일단 오빠 장군 공을 내릴 수밖에 없고 포를 또 눌러놓겠습니다. 포 눌러놓고 이제 마가 뛰어나가면서 일단 뭐 병을 당기면서 두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으면서 포를 먹겠다고 하면 사로 이렇게 지킬 것 같고요. 그러면 차가 또 여기 살을 달라고 오는 수가 좀 존재를 하는데 뭐 그럴 수보다 뭐 모으면서 천천히 두도록 하죠. 얘는 이거 마가 양조로 때려버리더니 끝나거든요. 병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마가 치고 포로 치고 이렇게 뭐 양조를 날려버려도 이길 것 같은데 천천히 놉시다. 요판 두고 리그 대고 한번 보죠. 밀고 갑시다. 절병대 교환 붙일게요. 올리면 되고 합병하면서 뭐 안전하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붙여도 되죠. 먹으면 이제 포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둘 게 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먹고 지금 차가 뭐 이 병을 이 조를 눌러놓고요 대충 먹어버려도 끝날 것 같습니다. 포를 넘겨놓고 천천히 두면은 될 것 같네요. 부동이죠. 부동으로 만들어 놓고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붙이도록 하죠. 졸병대 교환 붙여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지금 여기를 못 밀거든요. 먹고 장군 나오기 때문에 밀면은 병이 살을 먹어서 장군의 차가 차를 먹어버립니다. 먹고 장군이고요 사로밖에 먹을 수 없죠. 공으로 못 먹습니다. 고장이니까 차가 조를 먹으면서 장군의 차가 말을 지켜주면서 거기서 끝나죠. 지금은 장군이니까 공으로 못 먹습니다. 그죠? 포장군이니까 사로밖에 먹을 수 없을 때 차가 조를 먹으면서 장군 그러면서 차가 말을 지켜주는 요런 국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가 뜨면서 또 장군의 차까지 죽는 그런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끝나죠. 이런 식으로 대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뒀을 때 뭐 이런 수로를 둘 수도 있겠네요. 포장, 차 죽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